기자 김순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지난 2013년 6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형 종합안내 공간으로 개관한 강남관광정보센터입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옆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82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된 이 센터는 강남을 찾는 외국인뿐 아니라 국내 관광객들에게 관광정보 제공은 물론 직접 한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대로변에 위치한 센터 1층 종합관광안내센터. 이곳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강남뿐 아니라 서울 전역의 교통, 숙박, 음식에 대한 최신 정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문화예술 쇼핑과 관광명소와 관련된 가이드북과 지도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 한류스타 거리, 압구정 로데오 거리, 가로수길, 도산공원, 코엑스 등 강남의 일곱 명소를 안내하는 대형 지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이 몰려있는 강남구의 특성을 살려 의료관광 안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형, 피부, 한방, 검진 등 네 가지 의료 분야로 나눠 각각의 부스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가 상주해 상담과 진료 프로그램 소개, 현장 예약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한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한류 체험관도 있습니다. 강남정보센터 2층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 케이팝 가수 등 한류스타의 콘텐츠로 꾸며져 국내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입니다. 최신 가요 순위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대형 멀티비전과 한류스타와 찍은 후 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 한류스타 수상품 전시 부스 외에 드라마 속 재현 체험 공간도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강남관광정보센터 건너편에 위치한 강남시티투어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센터에서는 강남시티투어 티켓 발권과 관광 상담 등 차를 마시며 즐길 수 있는 인터넷존도 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편의 제공은 물론 의료관광과 한류체험까지 가능한 관광 거점 시설로서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주고 있는 강남관광정보센터는 설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남관광정보센터에서 구민기자 김순아였습니다.